포켓몬 팝업스토어가 열려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5일부터 1월 1일까지고 롯데월드 1층 아트리움에서 했습니다. 저는 7시 반에 도착했는데 와 45번이었습니다. 포켓몬 팝업 가기 전에 어떤 걸 파는지 알면 좋잖아요. 오리지널 신상품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날짜별로 나오는 게 다 달라요. 15일 금요일 오늘부터 판매가 개시한 상품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테니스 관련된 용품도 있고 패딩백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인형은 12월 22일부터 판매 개시입니다. 오리지널 신상품은 팝업스토어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테이블 너무 귀엽다. 와 이거 너무 귀여워. 1차 라인업은 포켓몬 트레이너 시리즈고 바로 오늘부터 판매가 개시되었어요. EV 백팩은 오늘은 20개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포켓몬 센터 양말 시리즈도 오늘부터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6일부터 벽누계 가면 시리즈도 나온다고 해요. 12월 17일에는 이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12월 25일에는 이 상품들이 재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치방 쿠지는 만원이에요. 팝업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고 럭키 드로우도 다시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상품들 팝업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팝업 순서를 기다리면서 오리지널 신상품을 구경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품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구매할 때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테이블 너무 귀엽다. 어 메타몽 이거 생각보다 귀여운데? 패딩백은 실물이 더 괜찮습니다. 입는 담요랑 베스로브도 있는데 제가 영상 뒤에서 직접 입은 걸 또 찍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벽시계.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시간을 읽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패브릭 포스터 전국. 팝업스토어 앞에는 가차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가차가 다 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신상은 없었고 이전에 판매되었던 가차들이었습니다. 포켓몬 스토어 입구고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됐습니다. 아 근데 EV 백팩이 오늘은 20개만 풀렸다고 해요. 와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양말 마스코트 양말이 정말 귀여운데 저는 사실 파밀리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밀리지가 벌써 없었어요. 아 파밀리지. 저 혹시 이거는 다
테니스 관련된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마스코트 트레이너 인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없어졌어. 나 이거 뭐가? EV? 테니스 네 여기.
오, 야, 축하해. 아, 귀엽다. 플라피 할 것 같은데. 네, 선물이야. 아, 고마워. 상품을 계산하고 나서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줄을 또 서야 되는데 이 줄도 은근 길었습니다. 파일이랑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럭키 드로. 웨이팅할 때 저 뒤에 있던 분이 바로 태송님이었어요.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요. 아, 그 덕분에 심심하지 않고 시간도 잘 보냈습니다. 태송님께서 유튜브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줬는데 아 너무 아 다음에 만나면 제가 물장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시계 두 가지를 같이 간 형이 구매를 했는데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요. 어,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생각보다? 근데 이거 시계 보기가 편하려나? 너무 애매하지. 그리고 메타몽 거울. 뒤에 어떻게 돼 있어?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파일인데 세 가지 미션을 다 하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받는데 파일들이 다 귀여워요. 그리고 스티커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스티커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패브릭 포스터랑 전구 세트인데 전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AA 건전지 3개가 필요합니다. 빠모 양말도 이렇게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요. 아, 이 슬리퍼랑 맞게 잠만보 양말을 샀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베스 로브 잠만보 제가 직접 입어봤는데 이렇게 돼요. 아,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메리프도 정말 귀엽고 뒤에 잠만보. 입는 담요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약간 플라스틱? 생각보다 큰데? 커 보이긴 했어. 나 안 보여. 180 정도 될 거야. 뒤에 주머니 있어. 아 이게 앞주머니인가? 예? 그거 아니야? 그런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그러네. 그래서 아 담요네. 맞아 담요를 그렇게 아 그래 담요 이렇게 덮어야 되지. 앉아서 쓰는 거지. 여러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네. 브라 이 구멍이 있어서 뭐 이렇게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